things that you did. Doesn't matter what you say, sometimes it just won't work. 어머나 세상에, 마이크 끄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었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지금 선수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5분 전에 저는 마이크를 끈지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너무 떨려요. 지성. 네, 이제 바로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대가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산호기린식 매치 이제 경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설과 업적을 맡고 있는 팅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경기 시작까지 50초 남은 상황. 아 저도 벌써부터 두근두근 도끼도끼 하네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경기, 많은 프로들이 나왔던 바로 그 경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20초. 이 방송은 ご覧の 스폰서의 제공으로 お送りしました. 자, 비행기가 떴고요. 이제 지날 것은 벌써부터 죽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팀과 연결이 끊겼다고 하네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 수고요. 자 치킨쿤. 자 부트캠프로 날아가는 팀들은 과연 누굴지. 파라다이스로 두 팀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파라다이스로 두 팀. 부트캠프로는 부트캠프로 가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 한번 미리 가보겠습니다. 부트캠프 전장은 없고요. 이제 파라다이스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타워펠 샤코. 아니 최신 기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15번 팀이 먼저 이쪽에 자리를 잡고 9번 팀 같은 경우는 좀 북쪽에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이제 겹치는 팀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좀 오른쪽 하단으로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선긋고 싸우진 않고 있고요. 여기 젠지 팀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아직까지 날아가고 있는 팀들이 있고요. 원은 위쪽으로 잡혔고요. 벌써부터 첫 교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운데 승화 먼저 봤죠? 역시 사이가로 페피리오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특별히 이제 교전이 나올 상황이 없는데 여기 이 부분 빼고는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싸우러 가나요 지금 근데? 자 타워펠리스 선수가 위에서 보고 있죠? 기절 계속 압박합니다. 자 살릴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릴 수는 있어요. 자 전진 압박하는 댕체. 자 두 명 기절이기 때문에 자 템마치 빼고요. 이쪽은 15번 팀이 자리를 먼저 선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트캠프 살릴 수가 없죠. 지금 살릴 수 없는 지형이고 자 핫틴 후 캠프 알파. 아무래도 이게 지형에 조금 위에서 봐줬던 것이 아무래도 좀 크게 작용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선수로 이제 올라와야겠죠. KDC 코리아
석가모니. 처음 보는 아이디가 너무. 이게 아무래도 이벤트 매치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벤트 서버가 아니라서. 아이디가. 라이브 서버 아이디라 조금 읽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없지만 바다가 좀 많이 치우쳐대는 맵 상황에서 지금 여기 커레이트 레닝 선수가 있는 이 지형이 가장 유효해 보입니다. 이 뗏목 쪽에 있는 테마 선수 지금 도주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모두 넓게 퍼져서 총 14팀 아주 여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딱 주목해야 할 선수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네, 주목해야 할 선수 여기. 1번 있습니다. 걸음이 느려서 늦게 도착한 생수피그 선수. 거기에 못지 않은 한 분 또 계시죠? 2분. 자, 보급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파밍이 지금 중요한 단계죠? 자, 원 이동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게 설정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있는 일반적인 산옥에 비하면은 마지막 전투에 있어서는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2번 팀 차 타고 이동하는데요. 이거 위험하죠? 그렇죠, 그렇죠? 위험하죠, 위험하죠? 이걸 안 내리고? 아, 이러면 기절이죠. 그렇죠, 두 명 기절! 쿠쿠다 서미 선수에게! 노바 선수죠? 아, 이거 두 명을 잃었습니다. 홍길, 석가모니. 차 타고 이동하는 게 역시 산옥은 좀 위기가 많이 나올 수 있죠. 위기 상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에어드랍이 저기 멀리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에어드랍 쪽으로 가는 팀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처에 람. 자, 모두 이동 중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서둘러 이동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유양, 유양은 혼자서 지금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다 뛰어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 조금 낙오된 선수가 윤견 선수 좀 낙오돼 있고요. 지금 윤견 선수 멀리서 유팡 선수를 쏴보지만 잘 맞지 않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딱히 교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쪽. 자, 이쪽 팀 조금 이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마주칠 확률이 있는데요. 자, 가나요? 저 쿠쿠다스. 쿠쿠다스 알렛 만나겠죠? 이러면? 만나죠? 지금 들어갔죠? 자, 쿠쿠다스 선수! 쿠쿠다스 기절! 이것은 난전으로 가고 있는데 서로 죽이고 있어요. 자, 이쪽은 살릴 수 있습니다. 저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기 2대3 구조죠? 살려도 2대3 구조. 거기에서 먼저 엎드려서 연막을 펼친 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지형도 지금 아직까지는 교전이 안 나고 있고요. 자, 피합니다. 쿠쿠다스 선배 기절시켰는데 저 수류탄 던져보고요.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 맞고요. 선배 선수 후에유 기절. 저 스킨쿨 살리기 들어가는데 이거 조금 소극적이죠. 근데 맞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직 모든 팀들이 아직 이동 중이고요. 자, 지체되고 있죠. 안전적관인데 오른쪽에서 다른 팀들 자기장 맞으면서 오고 있습니다. 자기장이 이게 일반 첫 구간은 일반 자기장인데 좀 아이템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이템 배율을 놀렸기 때문에 좀 파밍에 있어서 좀 망설임이 있지 않았나. 문혜 선수 지금 혼자서 지금 너무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자, 치킨쿤 파티 지금 빨리 일단 인서클 쪽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대로 뗏목과 이 사이 지형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빅피처 선수가 혼자서 지금 여기 뛰어가고 있는데요. 팀원들 다 있고 뛰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다른 팀을 만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혼자이기 때문에. 자, 이 섬의 왼쪽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포화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 문해 선수 지금 낙사를 했죠? 지금 팀원들이 지금 황급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낙사한다고 한다면은 이 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알고 있어요. 낙사할 수 있는 지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낙사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혁 선수가 다리를 쬐면서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고요. 자, 미김의 보는 기능이 좋아졌어요. 자, 경기구 재현되는 다리를 두고 어느 쪽 땅이 이제 마지막 안전지역에 가까운 땅인지 지금 아직까지 자기장 밖에서. 자, 덴마치 선수 혼자 남았는데 이 선수도 지금 근처에 에어드랍 하나 있는데 보지 못했고요. 이 다리를 기점으로 오른쪽과 왼쪽에서 크게 싸울 것 같습니다. 자, 킬레이터 로키 선수 그 앞에 야노스 뒷방. 자, 아까 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 다리 쪽에 있다는 것을 이 4번 팀은 10번 팀이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헤엄을 치는 아, 이것은 왼쪽과 오른쪽을 둘 다 보겠다. 자, 15번 팀은 11번 팀과 교전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 와중에 야누스 선수 죽었고요. 여길 나오는 순간 제압당했죠. 아직까지 자기장 안쪽에 있는 팀들이 많고요. 연막을 쳐서 아이템을 회수하려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멀리서 쏴주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소모전에 가깝고요. 방금 정도의 거리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여기 커레이트 11번 팀 같은 경우는 지형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언덕도 먹고 있고 집도 먹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번 팀 같은 경우는 자리가 언뜻 보면 좋아 보이지만 이 아래쪽으로 달라붙는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좋지, 그러니까 11번 팀에 비하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물론 좋은 지형인 것 같습니다. 자, 원이 바뀔 텐데요. 자, 7번 팀, 16번 팀 이제 가까스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3번 팀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5번 팀 크게 우회를 했는데 이게 잘 먹혀 들어왔고요. 자, 오른쪽으로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다리를 건너야 하는 상황에서 딱히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쉬어가려고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 12번 팀은 지금 이쪽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도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4번 팀은 고정. 자, 17번 팀이 10번 팀과 4번 팀 사이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1번 팀은 지금 자기의 영역을 최대한 넓히고 있어요. 근데 언덕에 내려왔네요. 이제 좀 합류할 타임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맞췄는데, 아, 이거를 루키로 언더 선수가 빠르게 백업해주면서 1렬로 있어서 잘 안 보였는데 제압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문에 소닉 선수는 뒤로 빠지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두 명을 잃었기 때문에 반응이, 백업 포지션이 지금 아무래도 이쪽이 더 빠르게 반격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자, 10번 팀은 과감하게 헤엄을 하고 있고요. 12번 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루트로 오른쪽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4번 팀 지금 도망가야 하는 위치가 됐거든요. 지금 스쿼드가 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상대하기 쉽지 않고 가야 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멀기 때문에 집에서 붙잡히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도망가지 못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7번 팀과 16번 팀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자, 17번 팀 맥마, 프린, 그레이베이즈, 유양, 타워팰리스, SLR로 다이돈트를 지금 기절시켰죠. 자, 16번 팀과 그렇게 마주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자, 3번 팀은 집으로 들어오고 7번 팀과 16번 팀이 자 가는 길목이 식생에 가려서 볼 수 있을까요? 자 이쪽에 먼저 볼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먼저 보고 먼저 쐈죠. 기절 시켰고요. 위기입니다 지금. 자 전진 압박하는 16번 팀. 하지만 옆에 3번 팀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이거 너무 전진 압박하다가는 위험할 수 있죠. 지금 삼각구도이기 때문에 8번 팀은 총소리를 듣고 빼는 모습이고요. 7번 팀 이동합니다. 자 이러면서 3번 팀이 옆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 몸빵에 사고팔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게 식생이기 때문에 사실 죽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소리를 듣고 7번 팀 다시 역습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주깅 선수가 잘 막아내고요. 옆에서 보고 있는 람 서밋 자 아직까지 원 잘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게 좀 싸움을 널널하게 할 수 있게 60초로 설정이기 때문에 자 12번 팀은 외곽에서 지금 다음 원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원 뗏목 쪽으로 지금 15번 팀이 굉장히 유력한데 15번 팀 자리를 넓게 쓰고 있었는데 이 자리를 고수할지 지금 지형이 특정 지형에 있어서는 다각은 안 맞을 수 있는 넓은 포지션이지만 백업하기엔 되게 애매한 지형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지형을 한스쿼드의 힘으로 개개인이 넓게 먹어서 제압을 할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좀 수비적으로 할지 아직까지는 넓게 먹고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4번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섬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물가는 뛰어볼만 합니다. 하지만 엄폐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제 7번 팀, 16번 팀, 8번 팀 전부 다 올라가야 되죠? 자 위에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맞거든요. 10번 팀 올라가면은 바로 고지에서 10번 팀 볼 수 있습니다. 10번 팀 뒤를 보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상황. 자 이쪽 팀이 먼저 볼 것 같습니다. 이쪽 팀이 먼저 봐요. 자 발소리 들리는 거리일 텐데요 슬슬. 그렇죠 그렇죠. 뭔가를 들은 것 같죠? 아 못 들었나요? 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지나갔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10번 팀도 위험한 게 11번 팀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못 가요. 우기게 됩니다. 그 와중에 8번 3번 자 8번 팀 듀오인데 지금 두 명을 잘랐습니다 지금. 그 와중에 3번 팀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팀 잡았어요. 굉장히 안 좋은 구도예요. 자 16번 팀 지금 살리고 있고요. 케이리지 코리아 지금 혼자 남았거든요. 자 아직은 인서클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번 팀 들어오기 때문에 인서클로 들어올 때 치즈갓 아 기절 남 기절. 근데 이 와중에 주갱이 람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마무리 안 됐고요. 자 보이죠 이제 12번 팀에게 아 이거 동료를 버려야 되죠. 자 10번 팀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11번 팀 자리도 가는데 자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경기 구도가 보기 되게 힘든 구도 KDH 코리아 자 혼자서 4명을 다 막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치즈갓 파워팰리스를 기절 사망 시즈가 또 기절됐고요. 이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걸리기 역시 각에서 마무리됐고요. 다음 원 봐야겠죠? 서밋 선수 되게 과감하게 가운데까지 들어왔는데요. 아우 다음 원이 한 번 더 파워팰리스 있는 곳으로 자 15번 팀 아까 말씀드린 부분대로 굉장히 넓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백업이 좀 용이하지 못했어요. 아 한 번 더 콴 기절. 자 이쪽 팀도 지금 3명 기절이었거든요. 3명 기절이었는데 그렇죠 수류탄 던져서 또 줄이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익숙치 않네요.
예, 이 와중에 꾸이유팀 치킨쿠팀이 올라왔습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킬먹는 하이에나가 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아 이거 굉장히 난전이기 때문에 준비가 쉽지 않네요. 마무리되는 단계고요. 11번 팀 인서클, 15번 댕채 혼자서 지금 집 쪽에 살아있고요. 레이닝. 자, 10번 팀, 17번 팀, 17번 팀 지금 자리가 외곽에서 나쁘지 않은 자리예요 지금. 자, 10번 팀과 싸워야겠지만 싸워서 자리만 지켜낸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좁아서 뜨려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자, 생수피그 선수 잡고 있는데 옆에서 콜이 왔겠죠? 10번 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인서클도 아니고요. 자, 16번 팀도 지금 리조트에서 나와야 되죠. 자, 빅피처 선수는 대기하고 있고요. 16번 팀도 지금 4명 다 살아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각이에요 지금. 17번 팀과 16번 팀, 16번 팀은 주변에 적이 너무 많아요. 자, 1번 팀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자리가 EJ를 할 수 있는 자리에요. 자, 치킨쿤, 치킨쿤 봤는데요. 아 이거 보이는데 던졌고요. 보고 있죠, 보고 있죠. 아 손이 역시 힘들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 와중에 16번 팀, 17번 팀 아직까지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서클은 좀 더 마지막 상황까지 해볼 만한 위치죠. 지금 1번 팀은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16번 팀 이대로만 간다면은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싸우는 부분이고, 11번 팀이 지금 위험합니다 생각보다. 고춧가루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지금 고춧가루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자, 11번, 17번 팀이 서로 싸우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 16번 기절 이거 다 도와줘야 됩니다. 자, 스킨쿤 반대로 이쪽은 다 막아야 되고요. 여기서만 버틴다면 해볼만한 자리예요 지금. 자, 마무리. 16번 팀 각은 넓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조금 위험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팀 입장에서. 자, 11번 팀이 10번을 마무리하고요. 17번과 함께 17번과 11번 팀 다이돈트 레이닝 홀드 버프 커레이트. 16번 치킨쿤만 남았고요. 지금 치킨쿤만 남은 1번을 잡으면은 여기 자리를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16번 굉장히 좋습니다. 자, 살리고 있을 때 빨리 와야 되거든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1번은 자리가 되게 좁아요. 자, 기절 커레이트 기절 지금 마무리됐고요. 16번에 3명 남아있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도 너무 넓게 쓰고 있고 둘이서 한 스쿼드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 살리는 순간 힘들 수 있어요. 수리탄 날라왔고요. 자, 마무리 했고요. 여기 백업 맞고요. 주원 멀리서 백업하고 있고요. 자, 서로 많이 기절했고요. 다이노트! 아, 다이노트 끝나면서 11번 팀 끝나고 17번 3명 남았습니다. 16번도 3명 남았고요. 자, 3대3이거든요 3대3이에요 자, 마지막 안전지역 17번 팀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16번 팀 좀 자리를 넓게 쓸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봤지만 잡지 못했고요. 피로 옆으로 돕니다. 얻어 기절. 저 주원과 파피로 그 옆에서 쏘고 있기 때문에 둘이 마주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역시 주원이 먼저 보고 반응합니다 지금.
위험하죠. 주원 지금 위험하죠. 지금 자 위키도 돌고 있고요. 자 베이비야 주원 주갱 위키드 자 위키드 과감하게 돕니다. 과감히 돌았어요. 봤죠? 뒤를 잡았습니다. 베이비야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자 기절시켰기 때문에 2대1이란 거 알고 있죠? 베이비야 먼저 보고 기절. 주원이 뒤에서 잡으면서 마무리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16번팀 아치즈 아 17번팀 죄송해요. 16번팀도 지지고 17번팀도 지지예요. 아쉽게 정말 한 끗 차이로 16번팀 킬 정말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주원이 뒤를 잡으면서 아주 스무스하게 게임이 끝나게 돼요. 아 체질!